우리가 2050년도가 되면 아마도 세계 1위가 될 거예요. 39.8%인데 일본이 이때 39.7인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세계 일본이 당연 1등이거든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거는 28%가 제 1등인데 거기는 65세 이상이 벌써 3천만 명인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노인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료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이 75세 이상 외국은 75세 사람들한테 돈을 따로 걷기도 하고 뭐 이런 혜택을 주기도 해요. 근데 외국은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나 치매나 뭐 이런 환자들 있잖아요. 암은 우리가 65세 이상이 넘으면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 그러고 치매는 65세 이럴 때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65세 이상을 우리가 지금 10명 중에 1명이 치매가 걸린다고 하는데 75세 이상이 넘어가야 이게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65세에서 75세, 74세까지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납니다. 이 고령화 사회는 이게 뭐겠어요? 돈 낼 사람은 없고 그죠? 혜택 받을 사람만 늘어나는 사회잖아요. 그럼 이런 사회 정말 상상을 잘 안 해본 사회인데 이런 사회가 바로 한국에 이제 닥쳐오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대 그죠?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이야기고 다 이런 거 됩니다. 근데 인천을 내가 찾아봤어. 근데 인천을 보니까 65세 이상이 지금 12.3%로 다른 서울은 14.6, 부산은 17.3 이런데 인천은 아직도 젊은 사회예요. 왜냐면 인천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요 지금도. 작년에 태어난 애들 보니까 가임 여성 수는 부산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천이 더 많이 태어났어요. 왜냐면 인천이 아직까지 희망 있는 사회고 그러니까 저렇게 그죠? 결혼도 해서 애를 더 많이 낳는 동네거든요. 부산은 진짜 왜 그런지 부산은 불효화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거의 애를 많이 안 낳아서 그 한 명 이하를 뭐 8년인가 9년인가를 했어요. 출산율이. 우리 출산율 하면 다 한 명 이상을 낳는 건 줄 알지만 도시로 달라갔고요. 서울과 부산은 한 명 이하로 태어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고령화 사회를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2020년도가 뭐냐면 베이비부모가 55년에서 63년이라고 했잖아요. 55년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65세가 되는 해거든요. 이때서부터 우리가 9년간 인구가 쭉 늘어납니다. 근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72년생도 많듯이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 가요. 아, 이게 제가 써놨네. 베이비부모는 전국에 727만 명으로 이게 14%예요. 인천은 베이비부모가 14.3%예요. 그래서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노인 신규발생이 그죠? 태어난 아기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 올해부터요. 저것도 제가 통계를 어제 보면서 이게 내년쯤일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화사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구학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7%, 14%면 왜 20%지? 21%가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걸 21%로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 학자들은. 근데 그냥 통념상으로 그냥 7%, 14%, 20% 계산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7%는 2000년에 돌파했고 14%는 2018년도에 돌파했어요. 작년이죠. 근데 20% 언제냐? 2025년도 그렇죠. 근데 인천은 젊을 거라 그랬으니 젊은 도시라 그랬으니까 인천은 2006년도에 7%가 넘었고 2021년도에 10%, 14% 넘어가고 2027년도 가서 20%가 되고 이거 왜 그랬어요? 이렇게 고령화되는 건 기대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왜 언제 늘어났느냐? 이게 남성들 기대 수명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언제 많이 늘었냐면 1980년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면 1980년대 여러분 우리가 IMT 마크 다 했잖아요. 한국 사회가 이 시절이 최고 호황기였거든요. 한국 사회는 정말 이때 너무 잘 살았어요. 그때 기억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공무원들한테 문화일도 다 급편준했잖아요. 그죠? 그 정도보다 돈이 넘쳐났어요. 뭐 부정부패도 아마 그래 많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돈이 다 넘쳐나던 시절이었어요. 회식하면 다 진짜
그 못 먹던 소고기도 먹어보고 막 이러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수명이 속도로 늘었어요. 근데 65세 이상의 수명은 언제 많이 늘었느냐? 이게 그 2000년에서 2010년도에 좀 많이 늘었네요. 근데 남자 수명은 그 0세 태어나는 애가 이게 우리 보통 기대 수명할 때 이걸 뭘 따지냐면요. 0세를 따지거든. 근데 생각해보세요. 70년에 58.7세에서 2017년에 79.7세로 21살이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37년간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남자들. 우리가 이 장수는 과연 축복이냐 자기가 했을 때 100세 시대가 왔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100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100살까지 사는 사람 몇 명 없는데 뭐 100세 시대야?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의 0.3% 정도가 100세가 되더라고요. 저 신문기사도 안 쓰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다. 그래서 대부분이 0.3%가 100세 정도라요. 근데 이게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100세 이상 이렇게 많아요. 일본은 현재 그 우리나라 이 1831년 조선 순조 때 조선 왕조 실록을 찾아보니까 100세가 59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고종 때 1865년대는 50명으로 나와있어요. 이때도 100세가 되면 임금이 저걸 내렸죠. 그 뭐지, 음식을 차려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3908년. 근데 사실 100세가 안 맞아요. 우리나라 통계는요. 이게 실종자, 그다음에 중간에 연락 안 된 사람들까지 다 집어넣고 사망자를 안 치는 것 같고요. 그냥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인구 통계 보면 막 6,000명 뭐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3,908명이라는 거냐면 통계청에서 인구센서스를 5년만 하잖아요. 이때 확인된 사람들만 쓴 거예요. 이 사진은 뭐냐? 일본은 100세가 됐을 때 일본 수상이 아베라고 해서 보이잖아요. 아베가 준 뭐야 기념 표창장 같은 거예요. 100세가 되면 이런 걸 줘요. 이게 뭐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은 어떻게 하냐? 100세는 다 미국은 대통령 서명이 든 경력 편지를 보내줘요. 영국은 여왕의 축하 전보를 보내주고 일본은 1963년서부터 은잔 이래 은잔이 된 건데 이게 노인 너무 많아지니까 얘들도 은잔 안 주고 모조 은우세에 맡아서 지금 바꿨어요. 아일랜드는 돈을 줘요. 2,540유로를 보내주고 스웨덴도 축하 전보 주고 우리나라는 고려 때는 그때 이 세금 내거나 각종 부역 있잖아 어디 가서 일하고 그러는 거 가족 다섯 명을 대줬어. 왜냐면 부모님 모시라고. 조선 때도 상품 이상의 벗을 주고 음식하고 옷도 줬어요. 우리나라는 1992년도부터 100세가 된 사람들한테 청려장, 이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주는데 좀 아무리 조선교 실력을 찾아봐도 청려장 없던데 근데 뭐 왜 만들어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지팡이를 선물할까? 좀 의문이야. 지팡이 짓는 게 더 100세 사는 훌륭한 기념품이 될까요? 이래서 제가 어느 날 무슨 이걸 제가 어디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외국은 도대체 100살 된 사람한테 뭘 줄까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이번 정권의 높은 선수한테 전화 걸어서 왜 우리도 100세 되는 사람들 뭔가 좀 기념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참여장 말고 우리도 이런 저기 이런 카드나 뭐 멋있는 걸 하나 좀 보내주면 어떻게 됐더니 거기서 당장 좋습니다 그냥 내가 말 끝나자마자 오케이 하더니 계속 작년에 처음으로 이걸 보냈어. 근데 홍보를 잘 못해서 이 선수들이 대통령 부처에 서명이 있는 걸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 대통령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100세가 된 사람을 축하해주는 이름하고 같이 하면 가문의 영광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100세가 돼서 만약에 치매 환자 걸려갖고 요양실에 들어놓으면 몰라도 만약에 살아있으면 정말 건강하거나 이러면 가족들에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하 카드를 보내라고 보냈어요. 올해는 좀 더 멋있게 만들어서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주문 사항을 했어요. 좀 액자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만들도록 좀 만들어놨더니 몰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카드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거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이거 제작품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85세 이상 인구는 총 인구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평균 소득 가입자를 중간에 와서 이 저소득층한테는 더 주고 고소득자에 조금 줘. 이렇게 소득 재분배를 둔 거거든요. 근데 연금 수령연령을 우리가 계속 늦췄어요. 60세였는데 우리가 2033년도 가면 65세부터 주는 거거든요. 그 받는 돈도 계속 낮췄어. 우리가 평균 소득의 70%, 내가 지금까지 평생 평균 소득의 70%를 주게 돼 있어. 근데 이게 60% 낮추고 50% 낮추고 40% 낮췄어요. 왜 이거 50% 낮추냐면 이때 우리가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그 기초연금으로 이걸 메워주겠다 해갖고 이걸 50%로 낮춰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50%라면 40%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40% 50%를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각국을 보면 다 저 40%가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좀 허락되냐면 이 평균소득이라는 거는 전체 가입자들이 낸 돈이 그죠? 평균소득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을 최고를 480몇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 지금 걸려있어요. 공무원연금 이게 720만 원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만약에 최고등급이 500만 원이나 쳐보세요. 그럼 500만 원에 12달 치면 연봉이 6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6천만 원이 그렇게 고소득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죠? 고소득자가 내는 것만큼 7천만 원, 8천만 원 되면 5, 6번이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이 받는 거가 되거든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반대냐면 이렇게 되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득 재분배 원칙에 의해서 내는 것보다 조금 덜 받아가지만 액수 자체는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상한 사회주의 성격이 좀 커서 저 같으면 그죠?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올리면 내가 조금 내더라도 그 받는 금액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합의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합의 안 해요. 그 좀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게 그 88년도에 100만 원 소득자를 했으면 현재 이거 계산했을 때는 2018년도는 606만 원으로 계산해줘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낸 돈이 허락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을 잘 내고 잘 타는 법이라는 게 이게 사실 전업주부도 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연금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소득 있는 사람만 내도록 돼 있어.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 빨리. 조금 쉬고 합니다. 그렇죠. 네, 좀 쉬세요. 그래서 이거만 볼게요. 우리가 연금은요, 이렇게 최소한 1.8배, 1.9배를 받아요. 그래서 연금은 이게 저것까지 따져서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자율까지 따져서 그렇거든요. 그냥 따지면요, 막 10배, 20배 받아봐요. 그냥 그 연금 계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연금 많이 받으시잖아요.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우리 수세대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 돈은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분할연금. 이게 노후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이혼이잖아요. 우리나라 이혼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황혼이혼이라는데 그건 6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우리가 황혼이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옛날 사람들은 결혼을 30살 되기 전에 했으니까 50대 이혼자가 무지하게 늘어나 있어요. 근데 이혼할 때 이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들한테 연금을 나눠줘요. 근데 지금 정부는 1년만 같이 살아도 이제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법에는 원래 지금 절반씩 나눠주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지난번에 법을 바꿔서 이게 분할연금을 부부가 협의하거나 재판에 의하면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꼭 절반이 아니라 그죠? 여자가 90% 남자가 10% 가져갈 수 있고 이 비율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저런 거 많이 싸움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아니 그 저 남편이 맨날 저 바람 피우고 돼서 물 싸가갖고 했는데 그 지긋지긋한 남편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이제 여자가 이 연금을 가입한 경우는 그 다음에 남자는 나를 버리고 도망간 저 여자한테 왜 내 돈을 나눠줘야 되냐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는 기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 같은 거는 이거를 제외시켜줘요. 그래서 당사자 합의나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의 실종기간, 거주불명기간 이거는 그 같이 산 기간에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이제 60세가 다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그 60세 때 받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도 이제 중간에 아시고 있으면 60세 퇴직하잖아요. 근데 연금은 60세에 가요. 그럼 2년 동안 뭐 할 거냐? 요새 60세 퇴직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1년간은 고용보험에서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뭐 100몇만 원씩 받아요.
1년간 최대 10개월치를 받아요. 근데 그동안 그 60대 퇴직 후에도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갈비값 지르잖아요. 그럼 많은 돈을 받게 되고. 제 하는 것도 끝나고요. 혹시 뭐 그다음에 뭐 질의가 있으면 한번